이거 봐봐. 주인 없는 대동강 물을 팔면은 돈을 많이 벌어서 떼부자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번뜩 드는 거야. 근데 이거 무궁무진하잖아요. 그런데요, 대동강 역시 공공재지요. 당연히 김선달에게 대동강 물을 사고 팔 권리는 없습니다. 네. 그렇다면 김선달, 주인 없는 대동강 물을 어떻게 팔았을까요? 우선 김선달은요,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한양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김선달은 곧바로 한양의 누군가를 찾아가지요. 바로 한양에서 제일 가는 부자로 소문난 어느 양반집이었습니다. 평양의 대동강이 저희 집안 것이라 대대손손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와. 네, 그런데 집안에 한 번에 큰 돈이 필요한 일이 생겼지 뭡니까. 그래서 대대손손 물려받은 대동강을 나리께 팔고자 왔습니다. 한양 부자는요, 대동강을 사라는 김선달의 이 말에 귀가 솔깃해져요. 상수도 시설이 발달하기 전인 조선시대는 가까운 강이나 우물을 통해서 생활에 필요한 물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양 부자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대동강 주인이 되어 대동강 물을 팔 수만 있다면 손님이 끊이지 않을 테고 돈도 끊이지 않고 생기겠구나. 그런데 김선달이 진짜 대동강의 주인이 맞을까요? 아니죠. 아니죠. 한양 부자는 이 김선달의 말만 믿고 덜컥 대동강을 살 수는 없었습니다. 근데 이때 김선달 씨가 이게 혹 할 만한 그 미끼를 던져가지고 한양 부자를 대동강에 데려가신 거죠? 아, 그럼요. 한양 부자한테 자신만만하게 말했어. 나리께서 대동강을 직접 보시기만 하면 모든 걸 알게 될 겁니다. 오. 아, 그렇다면 김선달은 대체 대동강에서 뭘 보여주려고 했을까요?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바로 지금은 사라진 직업인 물장수입니다. 물장수는 주로 강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살거나 우물이 없는 가정에 물을 운반했거든요. 그런데 대동강에 찾아온 물장수는 이런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물 기르러 온 사람들은 물을 한 지게 퍼서 짊어지고 봉이 김선달한테 돈을 한 푼씩 주고 갔다. 그러니까 대동강 물을 깃고 가면서 김선달한테 꼭 돈을 주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여유롭게 대동강 강변에 앉은 김선달은 하루 종일 물장수들에게 돈을 받습니다. 해가 뉘엿뉘엿질 때쯤이 되니까 김선달 앞에는 돈이 수북히 쌓여 있었죠. 와, 대단하다. 게다가 한양 부자는 평양에서 이 구매 욕구를 더욱 솟구치게 만드는 정보를 알게 됩니다. 바로 김선달이 살고 있는 평양에는 우물이 없다는 걸 알아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평양 사람들은 생활에 필요한 물을 대부분 대동강을 통해 얻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평양은 대체 우물이 없을까요? 이미 작업해놓은 거 아니에요? 봉이 김선달이. 우물을 다 없애요? 우물에다가 다 저기 똥을 넣어가지고. 충분히 그런 나쁜 짓을 했을 것 같은데. 그 당시 평양 사람들의 인식을 그림을 보면서 살펴보면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림 한번 같이 보시죠. 네. 이건 19세기에 그려진 기성도병이라는 이제 병풍인데요. 이거를 보면 저기 아래에 대동강이 흐르고 있어요. 그리고 우와. 위에 평양의 성이 그려져 있는데 이 평양성의 모습이 마치 배 같죠. 배가 이 왼쪽이 배 끝부분이고 이 오른쪽이 배 앞부분이라서 마치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는 배 같습니다. 그래서 행주형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평양 사람들은 이 평양에 우물을 파는 건 배에 구멍을 뚫어서 이 평양이라는 배를 침몰시키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만하네요. 배가 떠 있는 느낌이에요. 강 위에. 이런 얘기를 다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양 부자는 이 대동강의 주인이라는 김선달의 말을 완전히 믿게 돼요. 이보게, 내가 대동강을 돈 받아 사겠네. 이때 김선달은요, 한양 부자에게
어마어마한 돈을 받아서 한순간에 벼락부자가 됩니다. 수천 냥을 받았다며요. 선생님 그러면 대동강을 산 부자는 어떻게 됐어요? 이제 누려야 될 거 아니에요. 다음날 한양 부자는 이 뒷짐을 지고 여유만만하게 어제 봤던 것처럼 물세를 거들어 대동강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어김없이 대동강에는 물을 기르려고 온 물장수들이 나타났겠죠. 그런데 한양 부자의 표정이 곧 얼빠진 사람처럼 변하기 시작합니다. 아이고야, 들었나 봐. 한양 부자가 떡하니 이렇게 강변에 자리를 펴고 앉아있는데 윙? 물장수들이 이렇게 물세를 내지 않고 그냥 쌩 하고 지나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파가던 물장수를 붙잡아가지고 이보게 물값을 내고 가야지 라고 말합니다. 한양 부자의 말에 이 물을 길고 가는 이 물장수는 아니 당신이 뭔데? 뭔데 이 대동강 물값을 내라고 합니까? 어이구 강물의 주인이 어디 있다고. 아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 난 한양 부자를 만나러 가기 전에 먼저 대동강 물장수들을 불러 모았어. 그리고 물장수들에게 내 돈을 나눠주면서 이렇게 말했지. 며칠 후에 대동강에서 물을 길러가면서 나를 보거든 그 돈을 되돌려주시오라고 말이야. 그래서 물장수들이 대동강변에 앉아있는 내게 돈을 준 거야. 한양 부자는 그제야 김선달의 거짓말에 속은 걸 알고 땅을 치고 후회했지만 이미 김선달은 유유히 사라진 뒤였습니다. 와 그럼 어떻게 뭐 잡을 방법도 없잖아. 그럼 그럼. 근데 교수님 이게 참 봉이 김선달 이야기 중에서 김선달이 유독 이 한양 사람들을 골탕 먹이는 이야기가 많아요. 그 이유가 있을까요?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속임수 측면에서 이 속임수가 통쾌하려면 소가 넘어가는 대상이 하찮거나 너무 착하거나 그러면 안 되거든요. 예. 거물이고 뭔가 좀 구린 구석이 있고 미운 구석이 있고 그런 어떤 유형의 인물로 이제 한양 사람들, 한양의 부자들, 권위 있는 양반들이 등장을 하는 거죠. 또 하나는 역사적으로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홍경래란이 보여주는 것처럼 그 당시 평양 사람들의 인식 속에는 우리가 좀 차별받고 있다, 정치적으로 소외당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 속에서 김선달이 한양 사람들을 골탕 먹이고 하는 것을 보면서 일종의 대리만족을 느낄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이 변방지역이었던 이 평안도는요. 이 당시 조선에서 소외받은 땅이었어요. 조선 후기 실학자 이중환이 쓴 택리지에는요. 평안도와 함경도 두 도에는 300년 동안 높은 벼슬을 한 자가 없다. 서울 사대부는 서북 사람과 혼인하거나 벗으로 사귀지 않았다 라는 그런 이야기가 쓰여질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조선에서 차별받았던 평안도 사람들의 서러움이 봉이 김선달이라는 인물에 녹아있는지도 모릅니다. 아하.